빠방하이 짜자잔 빠난 인사드립니다. 이거 쓰려고 영상 만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요크르트는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코난 극장판. 짱구 도라에몽 극장판이 감독 위주의 가족 영화 느낌이라면 코난은 블록버스터 영화 보는 느낌이죠. 특히 3기부터 7기까지의 황금기 작품들은 지금 봐도 엄청납니다. 물론 최근작들은 추리는 곱게 접어 하늘 위로 인 상황이지만 그래도 양산형 극장판들보다는 훨씬 재밌다는, 오늘은 무려 24편이나 되는 코난 극장판 그중 최고의 명작들을 골라봤습니다. 겐치가 베리베리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 재미로 봐주세요. 코난 극장판 레전드 탑5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국내 미생물 연구소. 테러리스트 붉은샴 고양이가 연구소를 습격하고 세균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날 것을 예고하죠. 그 시각 보라의 삼촌이자 재벌 그리고 궤도키드의 동네북을 담당하는 정지로는 궤도키드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초대형 비행선에 숨겨놓은 보석을 훔쳐보라는 거죠. 이 때문에 다음날 코난, 유명한 포함 궤도키드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비행선에 탑승합니다. 제한시간은 단 6시간. 궤도키드는 과연 보석을 훔칠 수 있을까요? 이 녀석도 몰래 비행선에 탑승하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하는데요. 그렇게 일이 쉽게 풀릴 리가 없죠. 테러리스트 붉은샴 고양이가 이 비행선을 납치한 겁니다. 알고 보니 붉은샴 고양이는 정지로와의 긴 악연을 가지고 있었죠. 선내에 폭탄을 장착한 것은 물론 바이러스까지 살포한 테러 조직. 그 사이 한 명 한 명 감염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극에 치닫습니다. 폭탄이 폭발하면 승객과 승무원 모두가 희생되는 것은 물론 공중에 세균이 살포되어 시민 천만 명이 위기인 상황. 과연 테러리스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2010년에 개봉해서 전세계 흥행 수익 3,190만 달러, 우리나라에서만 63만 명의 관객을 불러모은 천공의 난파선. 코난과 궤도키드의 케미가 폭발하는데 이둘 티키타카 보는 것만으로도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미라니가 궤도키드를 못 알아보는 게 개그 포인트죠. 이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납니다. 공중납치 테러극에 바이러스를 포함한 재난 스릴러, 거기에 한정된 공간에서 보여주는 밀실 스릴러가 일품이죠. 특히 살인 바이러스란 소재는 충격인데요. 예전에 볼 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괜히 불편. Anyway, 궤도키드의 팬이라면 꼭 봐줘야 할 극장판 천공의 난파선. 빡치 점수 별 3개방 쾅쾅. 늦은 밤 아르민의 집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는 궤도키드. 아르미한테 달콤한 멘트 날려주시고 경찰들을 피해 호련히 날아가죠. 궤도키드는 이미 베이커시의 슈퍼스타입니다. 보석 마늘 노리는 성공률 100%의 궤도로 도시를 뒤집어 놓는데요. 멋진 외모의 쇼맨십, 그리고 훔친 보석을 그대로 돌려주는 반전까지. 아르미는 물론 보라까지 광팬이죠. 하지만 그를 가장 열렬히 쫓는 건 형사들. 그의 다음 범죄 예고에 도시는 또 한 번 들썩입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유산 51번째 임페리얼 이스터에그를 노린다는 예고장을 날린 건데요. 공교롭게도 그 아름 보란의 가문이 가지고 있었죠. 자연스레 보라, 코난, 유명한 하인성까지 이스터에그가 있는 오사카로 향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흘러가네요. 이 에그를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거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문삼 반장과 유명한은 예고장의 암호를 해석합니다. 그들이 예측한 범행 예고 시간은 새벽 3시. 하지만 코난과 하인성의 예측은 달랐는데요. 이 둘의 나홀로 추격과 함께 궤도키드는 범행을 시작합니다. 온 도시는 순식간에 정전되고 카오스가 되죠. 그러던 중 궤도키드가 의문의 3자에게 저격을 당하고 사건은 꼬여만 갑니다. 과연 에그를 노리는 또 다른 범인은 누구일까요? 1999년 개봉, 전세계 1779만 달러 흥행 수익을 달성한 세기말의 마술사. 코난 극장판 최초로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며 흥행 레이스의 시작을 알린 명작입니다. 이 작품의 경우 당시 원작에서 인기 폭발했던 궤도키드를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시켜서 화제가 됐는데요. 거기에 장미 하인성도 첫 등장하면서 흥행에 불을 붙입니다. 하지만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스토리. 작중 중심이 되는 스토리는 러시아의 사건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건데요. 아직까지도 코난 역대 극장판 중 스토리가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품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작화도 미쳐버렸죠. 하인성 짤, 장미 짤, 궤도키드 짤, 코난 짤. 지금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레전드 짤을 마구 양산해낸 작품이라는 사실. 코난과 궤도키드의 세기말 감성을 느끼고 싶다면 꼭 감상하세요. 빡키 점수 별 4개 쾅쾅.
영화는 하인성의 어린 시절 회상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렸을 적 교토에 놀러 갔던 하인성, 어떤 절 안에서 또래의 소녀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는 벚꽃이 떨어지는 나무 아래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하인성은 그 아이에게 첫눈에 반하게 되죠. 하지만 잠시 눈을 돌린 사이 그 아이는 사라졌고 그 자리엔 작은 수정 구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인성은 그 구슬을 지금까지 간직하며 첫사랑을 찾고 있었죠. 시간은 다시 현재, 오늘도 어김없이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경국에서 국보를 훔치는 도적단의 단원들이 차례차례 살해당한 건데요. 어느 조직의 소행인지는 미궁인 상황. 그 무렵 유명한은 사라진 불상의 조사를 의뢰받아 교토로 향합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의뢰가 온 불상은 이미 몇 년 전에 사라졌다는. 그때 의뢰인은 의문의 편지를 건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인즉 편지 속 수수께끼를 풀면 불상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수수께끼를 추리해달라고 유명한을 부른 거죠. 호남과 하인성은 편지 속 단서들을 찾아 마을을 헤매는데요. 그러던 중 하인성은 괴한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에 채 가시지도 는데 산릉사인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은 기묘하게 흘러가죠. 대체 의문의 계안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가 하인성을 노리는 이유는 뭘까요? 2003년 개봉에 3,300만 달러의 높은 흥행을 기록한 미궁의 십자로, 고난답지 않게 폭발사고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요. 액션씬도 기존 할리우드 액션 느낌이 아니라 사극 액션 느낌이 강하죠. 그렇다 보니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작품성 하나는 끝판왕입니다. 탄탄한 대본으로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죠. 또한 실질적 주인공은 하인성으로 코난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데요. 하인성의 첫사랑을 추리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헤이지 팬들은 무조건 필름하세요. 빡키 점수 별 4개 방 쾅쾅. 참 아이들 좋아하는 브라운 박사님, 오늘도 어린이 탐정단과 함께 캠핑을 하러 갑니다. 캠핑장에 가는 도중 엄청난 높이의 트윈타워를 발견하는데요.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 들르자고 쪼르죠. 대연자 브라운 박사님은 당연히 오케이. 브라운 박사의 썰렁한 퀴즈도 했고 밥도 먹었고 어느덧 취침 시간. 뭉치는 자다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요. 그때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는 장미를 발견합니다. 장미는 누군가에게 내일 트윈타워에 갈 거라고 얘기하죠. 전화를 끊는 동시에 워커와 오버랩이 되는데요. 워커는 진 에게 트윈타워 빌딩인 걸 알아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진은 의문의 미소를 짓죠. 그리고 다음날 뭉치가 장미에게 어제 누구한테 전화한 거냐고 묻자 장미는 그런 적 없다며 시치미를 뗍니다. 그렇게 트윈타워 빌딩에 도착한 일행들,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는지 유명한 미라니 보라 3인방을 만나는데요. 알고 보니 빌딩 건물주에게 초대받았다고. 이들은 들뜬 마음으로 초고층에서 산과 경치를 감상합니다. 그때 코난은 진의 포르쉐를 발견하죠. 코난은 급히 뛰어내려가 보지만 진은 이미 떠난 후였습니다. 이란 예감은 왜 틀리지 않을까요? 다음날 그 건물에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는데요. 그 후 의문의 사건은 계속되고 그 흑막엔 검은 조직이 얽혀있었죠. 2001년 개봉에 2,950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한 천국의 카운트다운, 말해봐야 입 아픈 명작입니다. 무려 검은 조직이 첫 등장한 시리즈인데요. 검은 조직 그리고 장미에 대한 스토리가 본격화되기 전에 떡밥 파티를 하면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었죠. 황금기 작품들 중에도 1, 2위를 다투는 웰메이드 극장판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 없죠? 빡히 점수 별 5개 쾅쾅. 거대한 대저택, 컴퓨터로 가득한 방. 한 아이가 뭔가에 쫓기는 듯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포자기한 표정으로 노아의 방주라는 메시지를 쓰는데요. 그 후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말죠. 그리고 2년 후, 여기는 가상체험 게임 코쿤의 시연회. 이 게임은 가상현실 그 자체로 접속하면 마치 현실처럼 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고의 두뇌를 시험하는 이 게임에는 각계각층의 자제들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시연회는 성황리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건 역시 시작되는데요. 그 사이 개발자 중 한 명이 살해당한 거죠. 사건 현장을 가니 JTR이라는 다잉 메시지뿐. 뭔가 깨달은 코난은 빠르게 달려가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게임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게임이 시작되자 노아의 방주라는 AI가 시스템을 점령하는데요. 여러 개의 맵 중 하나라도 클리어하지 못하고 전원 실패한다면 참가한 50명 전원이 사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죠. 코난 일행은 1800년대 런던을 배경으로 하는 셜록 홈즈 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요. 현실과는 달리 브라운 박사님의 아이템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 과연 코난은 맵을 클리어하고 모두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2002년 개봉에 3,590만 달러의 흥행을 기록한 베이커가의 망령, 뻔하지 않은 내용에 미친 추리, 액션까지 고루 갖춘 명작인데요. 게임이란 소재로 재미를 더했지만 가장 코난스러운 작품입니다. 코난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무방한 셜록 홈즈 시리즈를 본격 등장시켰죠. 이 작품이 특히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철학적인 메시지 덕분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경계라 하면서 현대사회의 계급화, 그리고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교육 환경 등을 비판하고 있죠. 명작은 언제 봐도 명작이라고 요즘 봐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빡키 점수 별 5개 쾅쾅.
요즘엔 액션 영화다 된 코난 극장판. 뭐? 이제는 캐릭터들 덕질하려고 보긴 하는데 과거 극장판들처럼 스토리도 보강되고 작품성도 높이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마무리! 아직 코난 역대급 무리수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루크 셔틀이요?